아니 저 지금 놀라서 집에 못 갑니다. 예. 뭐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 제가 선물 다 갔었거든요. 원래 이제 손 드시는 분들 마이크가 저희가 이 극장 사정으로 두 개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. 제가 이 마이크를 제가 옮겨 드릴 거니까요. 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. 아 네, 이 앞에 바로 안녕하세요. 저 혜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린 환희를 하잖아요. 그게 엄마를 위해서도 있는 건지 혜준가? 아니면 그냥 놀이로 생각을 해서 단순히 한 건지 궁금합니다. 그 심리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심리가 반짝이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. 그래서 칼이나 뭐 이런 위험한 거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봐도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것만 갖고 놀잖아요. 근데 항상 수련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칼질을 하는 걸 보다가 얘가 그 너무 갖고 싶었고 그걸 가지고 환희에게 놀러 갈 기회가 생겨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장난하듯이 한 행위가 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사고를 낸 거죠. 예. 엄마를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. 엄마는 안 놀아줬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네, 답변이 되셨는지요. 다른 질문 있으신 분? 아, 예, 저기 그 손 드셨는데, 아, 뒤돌아보신 예, 맞습니다. 종현 씨한테 질문하려고 하는데요. 영화 전체에서 제일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제일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환희한테 그리고 제일 몰입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고 제일 공감 가는 부분, 제일 몰입했던 부분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 세 가지 물어보신 거죠? 글쎄요, 제일 몰입했던 부분은 이제 뭐 장면이나 뭐 씬으로 꼽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글쎄요, 좀 제가 애정도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좀 환 자체에 좀 많이 몰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글쎄요,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보셨다시피 제가 마지막에 이제 꽃밭에 서 있어서 이제 이제 정말 안녕이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. 뒤에가 이제 막 다 일렁이면서 근데 그 장면은 원래 이제 대본 시나리오에는 없던 장면이었어요. 근데 감독님이 촬영 마지막 촬영 날에 찍고 싶은 씬이 한 가지가 더 있다 하면서 그 씬을 주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서울로 금방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씬을 찍을 때 감독님이 저한테 주문을 해주신 게 이제 되게 이쁘고 아름답게 웃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이제 좀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이제 정말 이 작품이 다 끝나서 그리고 이제 환과 혜종의 감정이 집중돼서 그럴 수도 있고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웃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주문해 주신 대로는 연기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요. 그리고 가장 집중했던 글쎄요 혜중과 가장 공감했던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제 혜중이에게 이제 힌트 아닌 힌트를 주려고 이제 대사를 한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좀 그런 장면
저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적용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아 그래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